다음 주까지는 국토계획법은 다 풀어오실 거죠? 앞으로 오실 겁니까? 그리고 틀리게 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틀리게 된 문제의 지문은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 수업 시간 중에 집중해 들으시거나 아니면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 거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 32페이지에 2번부터 보십니다.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지장군수는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지구 단위계까지 범위를 확장시키시면 그때는 틀리게 됩니다. 예, 2번입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추천합니다.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 1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근데 꼭 시험에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준공인가일이라는 말 보게 되면 지정까지만 나와야 되지 고시란 말이 추가되게 되면 고시마저 의제 처리된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준공인가일 나오면 지정까지만. 3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구역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절차 생략하는 법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항만구역은 화물선이 드나드는 항구를 항만이라 표현합니다. 이곳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면 그 공유수면을 도시역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해안권을 따라 바다가 조성되어 있다면 이 바다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부두시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 바다가 도시지역에 붙어있다면 도시역에 붙어있다고 하면 저 바다를 도시역으로 결정고시한 곳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공유수면이 지정되는 것이죠. 공유수면이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공유수면은 뭐다? 바다이고 그 바다가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곳이 도시지역에 붙어있다고 하면 도시역에 붙어있다고 하면 그 공유수면 바다를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한 곳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가치 없습니다. 바다를 괜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결국 얘기는 시험 용도인데 항만구역, 어항구역 뒤에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맞는 지문이지만 도시지역 대신 계획관리지역 나옴 있으면 걔는 틀린 겁니다. 그것만 잘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관리지역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지역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번 맞습니다.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2번 매립구역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 같은 줄만 적어놓습니다.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시호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새로 입안 결정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추정 없습니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서로 다르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해야 될 겁니다. 3번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4번 맞습니다. 5번입니다. 매립구역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특광시군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은 입안과 결정 절차를 생략한 경우라고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등기입니다. 도시구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택 기억나시겠습니까? 전산택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의왕구역 뒤에는 항상 도시적이란 말로 해야 되는데 농림지역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4번 항만구역 뒤에도 도시역 나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이라 해서 틀립니다. 5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전산택이죠. 그래서 5번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3번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개발법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산택입니다. 5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답 보십니다. 4번 보시면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말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기억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능 증진.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예, 그리고 약간 어려운 지문을 이제 하십니다. 1번은 건너뛰십니다. 2번입니다. 주거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맞다 틀리다. 알고 답, 예, 맞습니다. 알고 답하시는 거죠. 요약집을 다시 보는 방법이 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상공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때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성 평가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구분하는 것을 토지 적성 평가라 하는데 여기 주상공에 이미 주상공으로 결정된 곳에 새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이 주상공은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이미 개발 용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적성 평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에는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하는 곳입니까? 비개발하는 곳입니까? 개발하는 곳이 확실하다고 하면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잘 몰랐을 때 적성평가하는 것이지 개발용도가 확정되었다고 하면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때는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얼굴 표정만 그렇게만 유지하고 있으면 제가 다시 요약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20페이지와 21페이지 봐주십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십니다. 아, 저 시험에 안 나올 거면 두 번 안 볼 겁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 몇 번만 보면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다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우선 20페이지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대타 10이 나도 해입니다. 특히 작년에
신설되었는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온 것이 6번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사 한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와 관련되어 우리 가 기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되는 것 전부 그리고 나번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말 기억나시죠? 찾았습니까?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우리 사드 배치할 때 실시했던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번은 꼭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했으면 환경성 검토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네, 요즘 성주의 참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던데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맛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참이는 끝난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복숭아하고 자두이죠. 복숭아 자두 맛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복숭아는 좋아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참외농사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 드렸고 그 사드와 관계된 게 뭐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는 뭐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토지적성 평가라는 말 드렸습니다. 우리 답은 보시게 되면 아까도 다, 바, 사 동그라미 하나 말씀드렸는데 답은 보시게 되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바에 도시개발사업하는 경우라면 하면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용도이거든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는 이미 개발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신 겁니다. 대타 10이 나도에라는 말 꼭 한번 기억하시고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세 가지 다양한 내용 중에 저 세 가지만큼은 꼭 계속 반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여기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5번 보시게 되면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는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으로 만들어집니다. 3번입니다. 관리지역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지원지역으로 지정 고지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4번입니다. 용도지역은 이건 필요 없고 5번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관련 규정으로 여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을 가하고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에 행위제한 가는데 이번에 갑자기 섬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는데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바로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죠. 그러면 한 2년 동안 용도지역이 미지정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미정인 때 2년 동안 그곳에는 공법상 제한을 가하면 된다 안 된다? 가야 됩니다. 용도지역 미정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그곳에 호텔이나 이상 큰 건물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에는 이 네 가지 용도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세 가지였죠.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가하는 것이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이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 시험 문제 모의고사 풀어봤습니까? 나오면 맞춘다 틀린다.
가장 쉬운 게 이거 아닌가요? 나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다? 시험 보기 전까지 네 번을 보셔야 됩니다. 네 번을 보셔야만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것과 풀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 기억나면 뭐 있습니까? 최소한 책상 위에라도 적어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거적 상호적이고 그리고 공업적은 전부 70%이고 녹과 농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35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제일 좋은 토는 주거지역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중공업적은 아 준주거지역은 500 그리고 200씩 낮았지 않습니까? 중소상업적은 1500 일반상업적은 1300 유통상업적은 1100 근린상업적은 900 이거 진짜 기본입니다. 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 그리고 녹과농자는 80이 기본인데 딱 3개의 기본은 용적률 100입니다. 자유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100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맞추십니다. 표정 안 좋으신 거는 모의고사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의고사를 한 세 번 정도 보시면 세 번 중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광폴 용적률 물어보는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안 풀면 나중에 응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답을 잘못 찍는 경우가 있고 자신감 있게 답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분명 정답이라는 거 뻔히 안 돼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2, 3, 4번 보다 보면 한 4번 정도에 시험 출제위원이 머리 신경 써가지고 이상한 질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훅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셔야만 되십니다. 하여튼 지금처럼만 잘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모의고사 앞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표정은 안 보실 표정 같기도 한데 예, 저것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은 좀 생략되었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 용도지역이 미정인 경우에는 어디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세 가지이죠. 그래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규정을 적용한다. 5번 맞는 질문입니다. 주신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더 여쭙게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과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어디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데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구분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이게 나오지만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이 둘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시역이 더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도시역에 관한 문제를 더 물어봅니다. 도시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어디에? 보전, 녹지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배우셔야 됩니다. 예, 5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신 겁니다. 6번입니다. 도시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전, 산, 택. 친구 이름이죠. 언제까지 기억하자? 10월 시험 보는 날까지 10월달까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부동산 중개업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거래가 막혀가지고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래 잘 안 되거든요. 대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함부로 손댔다가는 잡혀 들어갑니다. 요즘 청약통장 거래했을 때도 잡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제가 아는 분이 중개업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주식에 집어넣었는데
단타 하신다더라고요. 어차피 9시에 출근하고 한 3시까지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식만 하고 있더랍니다. 네, 딱 300만 원 넣고 있는데 거래량 제일 많은 거 1번부터 5번까지 쭉 해놓고 300만 원 뺐다 집어넣었다는데 하루에 벌이가 10만 원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 아는 사람이 어디 코스닥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투자해보라고 하면서 두 배는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서 이틀 뒤에 20%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해준 분에게 이거 올랐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약간 더 오를 거니까 기다리라고 한 두 배는 오를 거라고 기다리냐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쫙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1500 집어넣었거든요. 1500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32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한 10일, 열흘 만에 그렇게 됐다던데요. 이틀 만에 올랐다가 쫙 빠져가지고 반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여튼 저한테도 이야기 좀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량 제일 많은 것 1, 2, 3, 4, 5번 뽑아가지고 10만원씩 벌면 그것도 짭짤하다고 하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런 건 넘어가시고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한 사람 누구입니까? 전산택. 좀 이상한 이야기 들었고 이상한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6번 잠깐 확인해 주시면 1번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세 가지입니다. 어항구역 뒤에는 항상 뭐 봐야 된다? 도시죠. 농림지역이라면 틀립니다. 그리고 3은 개발법에 관한 사항으로 버리시고 4번 항만구역으로 계획관리죠. 항만구역 뒤에 도시형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지된 지역 하나만 몇 줄게 있습니다. 항만구역으로 자연 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형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본다? 얘는 맞습니다. 얘는 뭐다? 얘도 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역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역은 주상공록이 다 도시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상공록 중에 하나에 속하는 곳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그 항만구역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의제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역의 범위를 좀 응용해서 넓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에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도시적으로 미지정된 상태라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미세분된 상태라면 보전관리지역. 2번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인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전관리지역이죠. 3번입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전용지역으로 지정고지된 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줄만 적었습니다.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번 맞는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지된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을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으로 세부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라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 이제 8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행위제한을 봐주셔야 되거든요. 나는 건축제한 안다 모른다. 우리 약속하신 게 있으셨는데 6가지 건축제한만 열심히 공부하자. 6가지만. 그중에 작년에 아파트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저 광해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딱 두 개입니다. 소음이 심각한 곳. 공기가 아주 나쁜 곳. 그래서 이 두 곳에는 광해 단독택은 절대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세상 모르기 때문에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러면 단독택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 두 곳은 아파트도 당연히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은 대규모 공업을 배치하는 장소로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대규모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제발 없다를 해주십시오. 여기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나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걔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부평에 GM 자동차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공장이 들어가는 곳이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형태 중에 가장 큰 아파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중공업지역은 가능하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저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입니다. 비개발 용도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없습니다. 아, 계획관리지역도 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계획관리지역 등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땅에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금강 뷰가 보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설한다고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모니터링 요원으로 취업하시게 되면 아마 근데 서울 같은 경우가 기본 출퇴근비가 한 170에서 180 주거든요. 그리고 한 건 하면 한 1,000만 원씩 줍니다. 근데 그 팀을 조직하고 있는 실장님에게는 한 건 하면 2,000 줍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700 가져가시고 실장 바로 밑에 또 과장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 300 받아주시고 실제 건수 체결하신 분이 1,000만 원 받아가시는 구조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아마 계획관리지역이었을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인데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접목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제 아파트 만들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땅을 거래하게 되었을 때 이 계획관리지역이 나오게 되면 입지를 꼭 한번 보시고 내가 가공했을 때 손을 한번 대었을 때 진짜 돈 내는 곳인지를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불경이면 우리 모니터 보시는 거죠. 주식 단타. 그거 아닐 때는 평상시에는 큰 걸 한번 노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관리지역 원래 계획관리지역 원래 아파트 건축할 수 없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접목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용도지역 성격상 일종 전용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저층은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 장짜리 본 적 있다 없다. 오늘도 들고 다니셨습니까? 만들고 다니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근린 생활설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이 근린 생활설은 일종 근린 생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TV 보니까 스위스의 알프산이 있거든요.
그 알프스 안에도 신라면에서 만든 컵라면을 팔고 있던데요. 컵라면 하나에 7,000원 정도 하고 물이 10,000원이라고 하던데요. 알프스에서도 편의점에서 뭔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걔가 뭐다? 일종 근린 생산설입니다. 일종 근린 생산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종 근린 생산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술 판매하는 곳을 뭘 한다? 일반 음식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조용한 동네인 전용 주거 지역과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이종 근린 생산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 일반 주거 지역에는 일반 주거 지역에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조례에서 허용하면 건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5년 사이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조례 규정을 배제한다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저 일반 주거 지역에도 일반 주거 지역에도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잘 잡아내십니다. 제발 얘는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점은 1종 근린 생활설이겠습니까? 2종이겠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는다면 혓바늘이 돋지 않으십니까? 요즘 하루라도 공부 안 하시면 좀 몸이 안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서점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노래방 같은 곳을 우리는 노래 연습실이라 표현하거든요. 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이종 근린 생활설인 노래방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보전 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도 이종 근린 생활설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는 꼭 한번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이 두 곳에는 이종 근린 생활설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안 되면 외우는 쪽으로 아니면 자주 보는 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저 학교는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체육시간에 이 전용공업지역인 곳에 방독면 끼고 운동장 딸리기는 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에는 학교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락시설은 어디에?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요즘 문제되는 게 중국 관광객 생각해서 3년 전에 호텔에 대한 인허가를 참 많이 내줬거든요. 요즘 공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 숙박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현재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어디에?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준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주변에 많은데 그 공장을 방문하기 위한 외국인 방문객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호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펜션 가끔 보신 적 있죠? 그 펜션을 볼 수 있는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갑자기 저도 헷갈려져가지고 관광지에 해당되게 되는 자연녹지지역과 저도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우리 잠깐 건축 제안을 함께 보시는데 3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33페이지에 7번 숙박시설 설치 허용 찾으셨죠?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중에 관광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저한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하시면 제가 서운해지십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 어디? 계획관리지역.
만약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호텔 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개발진흥지구 중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숙박설과 관련되어 건축 가능한 곳이 총 몇 개이다? 네 개. 그래서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관광지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얘를 올해는 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가장 기본이 이종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숙박설 쪽을 봐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파트 기본적으로 봐주시고 얘까지는 해주시면 올해 시험에 충분히 대처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된 제안을 우리가 각각 보시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왕 요약집 32페이지 사셨죠? 열어놓으셨죠? 우선 1번 단독택 건축 금지란 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아파트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찾았는데 얘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32페이지 찾으셨죠? 아파트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게 아니라 밑에는 3번에는 아파트 건축 금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종 전원주거지역과 제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특성상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모든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확인되시고 녹관농자 확인되시겠습니까? 녹관농자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전용공업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6번 위락시설 만들 수 있는 곳은 상업지역. 우리 세종시에 나이트클럽 있습니까? 동네 좋은 것 같은데요. 대신 제가 알기에 세종시 나이트클럽이 있으면 세종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동네 주민들이 오십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트클럽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어디다? 상업지역이라는 것 좀 확인만 해주십니다. 그게 위락셀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 숙박셀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0번 일반 음식점이란 말 봤는데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디는 건축할 수 없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능기시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사업은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차시였죠. 나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아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으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 보전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부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었다면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되시겠습니까? 35페이지에 박스 꼭 반우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나는 모의고사 세 번 정도 보면서 건폐율 용적률을 문제를 풀어봤다, 풀어본 적 없다. 모의고사 세 번 봤다, 안 봤다. 꼭 풀어보시면 이게 제일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항상 정리해 주시고 아마 올해도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으면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항상 하시는 게 5, 6, 7에 9, 8, 8, 7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1, 3, 5에 5, 3, 9, 1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주거적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개발 용도, 녹관농조의 건폐율은 20, 계획관리지역만 40, 녹관농도의 용적률은 80,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만 100. 그러면 용도지역 다 끝나시는데요. 용도지역에서 우리 시험이 두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만 더하고 오늘 시험 끝내실 겁니다. 저 양심적으로 45분 안 넘겼습니다. 예, 10번 한번 봐주십니다. 도시공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는 것. 이게 한 10년 전에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조례 아예 배제율입니다. 조례까지 고려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보십니다. 1. 제2종 전용주거죠.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술 먹고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 좋다 나쁘다. 제발.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2종 근린 생활세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앞에 2종이란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전용주거지역에는 일반 음식점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률에서는 일반 음식점인 2종 근린 생활세를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에서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곳. 그래서 1번 전용주거지역. 조례란 말 빼버리면 예. 조례상 일반 조례가 빠지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없는데 조례건 법률이건 항상 일반 음식점 만들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이유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얘는 시험에 나오니까 다음 주 또 한 번 더 하려고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